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감에 여행 갔을 때 제일 마음에 들었던 호텔 츠바키 호텔을 소개할까 합니다. 참고로 제가 예약한 방은 카멜리아 스위트룸이에요. 카멜리아가 동백 꽃인 건 다 아시죠? 일본어로 츠바키예요. 그래서 츠바키 호텔에는 뭐 카멜리아의 이름이 붙은 방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키를 꽂으면 커튼이 자동으로 열리거든요. 이렇게 점점 환해지면서 방 안이 보이는 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미니바에 있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음료는 다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차라 이제 욕실을 한번 볼까요? 욕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문이 따로 있어요. 이 문을 열어주시면 오른쪽에는 베스트업이랑 그다음에 샤워부스가 같이 있고 왼쪽에는 파우더룸이 있어요. 여행가서 호텔에 가면 어메니티가 좀 많이 신경이 쓰이지 않으신가요? 저는 츠바키 호텔이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어메니티가 딥티크였어요. 뭐 더 이상 말이 설명이 필요 없죠. 딥티크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베스트탑도 너무 좁지 않아서 마음에 들었고 아이패드를 놓을 수 있는 선반 같은 것도 있어서 유용하게 활용했어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반대쪽에 또 하나 문이 있는데요. 문을 열면 이렇게 침실이 보입니다. 침대는 두 개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파랑 테이블 그리고 TV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참고로 침대는 조금 무겁긴 하지만 이동해서 붙여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했던 게 있는데 마스터 버튼이 있어서 이거 하나로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었거든요. 은근 누워있을 때 귀찮잖아요. 편하더라고요. 파우더룸도 마음에 들었지만 이렇게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작은 테이블이지만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어서 침대나 소파를 이용하지 못할 때 잠시 쉴 수 있었어요. 이제 츠바키 호텔 카멜리아 스위트룸의 오션뷰를 한번 보실까요? 투몬 비치가 훤히 보여서 정말 마음이 탁 트이는 그런 풍경이었고 여기 앉아서 쉴 수 있는 소파 같은 게 있어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위트룸을 할 때 약간의 메리트 같은 느낌? 클럽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츠바키 호텔에서는 애프터눈 티도 제공이 되고 해피아워 시간도 따로 있어서 하루에 두 번이나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두 번만이 아니라 가고 싶을 때 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 시간들 이외에도 커피를 마신다든지 간단한 다과를 한다든지도 가능했어요. 시간 참고해 보시고 한번 자유롭게 이용해 보세요. 자리를 안내해 주시고 저희가 앉으면 이렇게 3단 트레이를 가져다 주십니다. 메뉴는
바뀌는 것 같은데 크게 바뀌지는 않았고 약간 안에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럽 라운지에서 내려다보는 투몬 비치도 정말 아름다웠어요. 역시 더 높은 층이라 그런가 오션 뷰가 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이번에는 저녁 먹기 전에 갈수 있는 해피아워에 가봤어요. 같은 클럽 라운지이고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간에 맞춰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들 식기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따뜻한 핫플레이트가 몇 가지 있었어요. 한번 메뉴 보실까요? Baby, you give me ice and fire. You're giving me wind and rain. You're some kind of butterfly. Baby, you give me. 빠질 수 없는 샐러드도 다양한 드레싱과 함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치도 있었어요. 이렇게 피클 같은 것도 있었고요. 디저트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과일도 있었고 간단한 베이커리도 있었어요. 맛은 다 괜찮았고 애프터눈 티때 나왔던 메뉴들도 하나씩 보이네요. 이제 리조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영장에 한번 가볼까요? 스파키타워에는 인피니티 풀이 있는데 수영장에 먼저 가기 전에 한번 둘러볼게요. 이곳에서는 간단한 스낵과 음료를 주문할 수 있고요. 바로 옆에 베스타올 쌓여져 있는 거 보시죠? 여기서 빌려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바로 옆으로 걸어가 보면 키즈 에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는 물론 꼭 키즈가 아니어도 어른들이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할 것 같죠? 작은 놀이방 같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 장난감도 조금씩 있는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영장으로 나가볼까요? 제가 여기서 며칠 묵긴 했는데 찍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하필 날이 별로 안 좋았던 날에 찍었어요. 날씨가 좋으면 정말 예쁜 바다를 볼수 있는 멋진 인피니티 풀이에요. 근데 물은 조금 많이 차가웠었어요. 이번엔 또 빠질 수 없는 호텔 조식이죠. 스바키타워, 스바키 호텔은 어떤 조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침으로 많이들 드시는 메뉴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마음에 들었던 메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카레였어요. 일본식 카레였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호텔 조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오믈렛이죠. 이곳 에그스테이션에서 주문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계란 프라이 같은 것도 이곳에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옆에 놓여져 있는 케첩은 직접 가져가시면 돼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와플인데요. 직접 만들어 주시고 옆에 보이는 생크림이라든지 메이플 시럽이라든지 초콜릿 소스까지 뿌려주세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시리얼도 종류가 다양하고요. 여기에서는 주스를 바로 갈아서 만들어 주시는데 정말 맛이 있었어요.
일본 호텔 조식에서 나올 법한 생선도 보이고요. 만두도 보여요. 만두는 직접 튀겨주셔서 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드시지 않나요? 직접 만들어주는 면 요리. 여기에도 종류가 다양했고 원하시는 만큼 칠리를 넣으시거나 다른 토핑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츠바키타워의 야경을 감상하실게요. 건물 자체는 높기만 하고 별로 예쁘지 않을 수 있는데 주변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물 흐르는 소리가 계속 들리고 야자수가 있어서 저는 좀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밤에. 그리고 정말 이거는 놓치시면 안 되는 포인트인데 밤에 시간이 되면 이렇게 분수쇼를 하는데요. 물론 수영장에 가서 보시면 더 가까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도 방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면 맞춰서 한번 꼭 보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